어머니. 더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나가. 어머니. 안 되는 일이고 더 얘기할 필요 없다고. 이해 못하겠다고 그래도 좋고 유치하다고 그래도 할 수 없다. 어쨌든 나는 걔하고 맨날 얼굴 보고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. 보기 못하면요? 뭐라고? 제가 미란이 포기 못하면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?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야, 너 지금? 포기하랬지, 내가! 엄마! 아니, 포기고 뭐고도 없어. 아예 없었던 일이라고. 그렇게 알아. 온도 괜찮으시죠? 네. 출산한 지 이틀 됐으니까 시간에 맞춰서 자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세요. 네. 특별하게 불편한 거 없으시죠? 네. 식사는 잘 하시죠? 네. 미용부는요? 양부모 될 사람들이 벌써 병원비까지 결제하고 아이는 내일 입양기관에서 데리러 온답니다. 그래요? 네. 안 됐네. 오미란 선생님 출근했어요? 아니요, 아직 연락 없으시네요. 그래요. 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팀장님. 이게 무슨 일이냐? 왜 그러는데? 지금 미란이 언니랑 통화했는데 미란이 어제 나가서 안 들어왔대. 뭐? 내게 미안하단 생각. 뭐야, 무슨 일인데 그래? 따뜻한 자리를 준비하게. 지쳤다면 널 찾아도 내가 쉬어갈 수 어디야 지금?
네, 연락 주세요. 네. 수술 잘 끝내셨어요?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참, 그리고 전화 왔었는데요, 방송국에서. 오후에 좀 뵀으면 하시던데요. 그래요? 예. 언니! 언니, 어떡해! 왜 그래? 없어졌어! 애기 데리고 사라졌어! 뭐? 누가? 그 미혼모!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번 물려보고 싶다고 그래서 잠깐 돌아선 사이에 그만. 뭐라고요? 무슨 일이에요? 입양시키기로 한 아기 있잖아요. 네. 산모가 데리고 나갔나봐요. 아니 우리 관리들로 어떻게 이길래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. 아니 그래 어떻게 됐어? 네. 건물 내에는 없는데요. 아무래도 바깥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. 그래? 아 그럼 진짜. 무슨 일이에요? 저기 애가 없어졌다. 애가요? 어. 입양기관을 보내기로 하는데 산모가 그냥 데리고 나갔나봐요. 그럼 뭐? 어? 과장님하고 저쪽을 차려보세요. 저희 쪽으로 가볼게요. 그래. 아기를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되는데요. 하룻밤만 부탁드릴게요. 꼭 하룻밤만요. 아니 그래도 병원 규정상 데려갈 수가 없는데요. 부탁드릴게요. 꼭 하룻밤만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요. 부탁드릴게요. 약속 지킬게요. 부탁해요. 정말 부탁드릴게요. 부탁드릴게요. 제발요. 꼭 약속 지킬게요. 싫어. 이러고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걸려. 아니야. 불가능할지도 몰라. 밤새 생각해봤는데 이 수밖에 없겠어. 일어나. 우리 엄마 몰라서 그래.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한 번 아닌 일은 끝까지 아닌 사람이야. 그래서 우리 언니랑도 7년 동안 안 보고 살았고. 그래서 그랬나 봐 언니도. 엄마 그렇게 반대하시고 형부 물바가지 세례맞고 그땐 왜 그렇게까지 하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. 미안하다. 너 이렇게 힘들게 할 생각 정말 없었는데. 그래 쉽지만은 않을 거야. 힘들 것 같아. 그치만 이건 아닌 것 같다. 반대하신다고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짐작해서 짐 싸고 나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. 들어가자. 싫어. 미라나.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듣고 싶지 않아. 미라나. 미라나. 나. 그렇게 자신 없어? 너 이러는 거 자신 없단 뜻이잖아. 그래, 자신 없어.
넌 어떤지 모르지만 나 이 방법 말고는 자신 없단 말이야. 그럼 그만두자. 그 정도도 견딜 자신 없음. 그만두는 게 옳아. 재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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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옷까지 왜 그래 정말. 내가 해결할게. 내가 다 해결할게. 나 믿어. 모든 거 나한테 맡기고 일단 들어가자. 그래서 신생아 씨 관리가 소홀하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줄 알아?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. 자기 자식이라도 그렇지. 입양 보내기로 대뇌를 그냥 그렇게 데리고 나가게 내버려두면 어떡해. 안 그래도 미란이 때문에 엄마 속이 속이 아닐 텐데 왜 그러는 거야 정말. 나오셨습니까 정말? 엄마 미안해요. 내가 단속을 쓸쓸 했는데. 넌 나가서 네 볼일 봐라. 엄마. 네 볼일 보라잖아. 이유가 뭔가? 하룻밤만 같이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약속이라고 믿고 그랬다는 거야 그럼? 병원이 무슨 자선단체인 줄 알아? 봉사기관인 줄 아냐고? 죄송합니다. 여러 말 할 거 없네. 정직이든 감봉이든 규정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. 네. 자네를 병원에 들인다는 것부터가 내가 잘못이야. 그리고 입양기관에 연락해서 더 이상 문제 없도록 하게. 네. 그럼 나가보겠습니다.